금요일 오전 해상 날씨 예보입니다. 동해 북부 앞바다는 맑은 가운데 바람은 초속 6에서 10m로 북풍 또는 북동풍이 약간 세게 불겠고 파고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동해 북부 먼바다도 맑겠고 초속 8에서 12m의 강한 바람이 북풍이나 북동풍으로 불겠습니다. 파고는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동해 중부 앞바다는 맑겠고 초속 5에서 8m의 남서풍이나 서풍이 약하게 불겠으며 물결은 0.5에서 1m로 잔잔하게 일 전망입니다. 동해 중부 먼바다도 맑겠으며 초속 6에서 10m의 남풍이나 남서풍이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물결도 0.5에서 1.5m로 일 전망입니다. 서해 북부 앞바다는 구름 많은 가운데 초속 2에서 5m의 북동풍이나 동풍이 약하게 불 전망입니다. 파고도 0.5m로 잔잔하겠습니다. 서해 북부 먼바다도 구름 많겠고 초속 4에서 7m의 동풍이나 남동풍이 불겠으며 파고는 0.5에서 1m로 잔잔하겠습니다. 서해 중부 앞바다도 구름 많겠고 초속 2에서 5m의 약한 바람이 북풍이나 북동풍으로 불 것으로 예상되며 0.5m의 잔잔한 물결을 일겠습니다. 서해 중부 먼바다는 맑은 가운데 초속 4에서 7m 세기에 북동풍 또는 동풍이 약하게 불겠으며 물결은 0.5m 높이로 잔잔하겠습니다. 독도와 일본 오키섬 사이로 동해안의 황금 어장인 대와태역은 맑겠고 초속 8에서 12m의 강한 남풍이나 남서풍이 불겠으며 물결은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러시아 연해주 해역은 구름 많겠으며 초속 8에서 10m의 서풍 또는 북서풍이 세게 불 전망입니다. 파고도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한반도 동남쪽에 위치한 일본 주도해역 앞바다는 파고가 0.5에서 2m로 잔잔하게 일겠고 바람의 방향은 서풍 또는 남서풍입니다. 주곡구역 먼바다는 파고가 0.5에서 1m로 일겠으며 바람의 방향은 서풍이나 북서풍입니다. 조업하시는 선박들은 라디오와 무전기를 이용해 날씨 변화를 계속 확인하시면서 안전하게 조업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월 14일 금요일 오전 해상 날씨 예보였습니다. 국과 해외에 계신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 세계와 조국 남북의 주요 사안들을 집중조명해보는 시국전 리포트 시간입니다. 요즘 세계적으로요, 대학가의 체육, 다시 말해서 스포츠 관련된 학과들의 개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스포츠 매니지먼트, 뭐 스포츠 마케팅, 스포츠 저널리즘, 뭐 스포츠 애널리스트 등등 이런 학과들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 스포츠 분야가 유망하다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스포츠가 그러니까 단순한 운동 이상으로의 이 범위를 넓혀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이 시간에는요, 지구촌 리포트 기획으로 스포츠는 산업이다 시간을 준비해봤습니다. 자, 도움 말씀 주실 이미경 기자님 모셨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산업은 사전적인 정의가 보니까 인간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상적으로 종사하는 생산적 활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생계 유지 방편은 맞지만 스포츠가 과연 생산적일 수 있는 것이냐 하는 질문을 먼저 하게 되네요. 네. 그것이 바탕이 돼서 새로운 것이 생겨나면 생산적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네.